자, 다음 2차로 삼겹살이랑 기초게 김치 이렇게 딱 들어간 삼합, 그다음 파절이랑 채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, 저 기름칠을 좀 하고 구웠어야 됐는데. 자, 이렇게 돼지기름이랑 같이 이쪽에도 잘 좀 익혀주고요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기초게 관자 하나, 삼겹살, 그리고 김치 딱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삼합입니다. 야, 수아사. 어우. 아, 살짝 기름지고 고소한 이 돼지고기. 거기다가 관자, 이 익힌 관자가 또 쫀득한 식감이 나거든요? 그 쫀득한 관자에 시원 깔끔한 이 묵은지가, 아우, 굉장히 이거 좀 입안에 좀 하모니 연주하듯이 잘 어우러집니다. 아, 굉장히 맛이 좋아요. 그리고 김치가 거의 하드 캐리를 합니다. 아, 잘 익은 김치만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댁에서도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 드셔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관자는 굳이 저처럼 이렇게 오늘 회로 먹을 생물 관자가 아닌 냉동 관자를 이제 좀 조금 규모가 있는 마트에서는 팔고 있거든요. 그거로 해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거 굉장히 저는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. 자, 양파에 싸봅시다. 돼지고기, 관자, 김치, 고추, 된장 살짝 찍어 올리고, 파채. 자, 양파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, 야, 이것도 생야채 이렇게 딱 싸지니까 또 기가 막힙니다. 와, 이번에 마늘도 딱 넣어서.
날개살도 한번 같이 먹어야죠. 자, 안쌈도 싸서. 드실 때 또 주의점 하나. 같이 드시거나 쌈 싸 드실 때는 이 삼겹살에 오돌뼈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. 왜냐면 쌈으로 해가지고 또 씹게 되면은 앞니 이쪽 송곳니랑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좀 같이 씹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오돌뼈가 하나 딱 걸리면 저도 치아가 굉장히 좀 튼튼한 편인데 저같이 치아가 좋은 사람도 아파요. 예. 자칫 잘못하다가는 치아가 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돌뼈 이런 건 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좀 좋습니다. 소골, 뭐, 소염통, 우설, 좀 댁에서 좀 구하기 힘든 음식을 최근에 제가 좀 몇 개 촬영한 적 있잖아요. 아, 오늘 영상은 여러분 댁에서도 진짜 어렵지 않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,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냥 김치냉장고 같은 데다가 뭐 짱박아둔 김치가 있다.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자, 가서. 아우. 자, 여러분들 건더기가 좀 남았잖아요. 요거는 이제 삼합으로 좀 이제 충분히 즐겼으니까 여기다가 또 밥을 볶아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. 여기다 또 볶음밥 안 먹으면 반칙이에요. 자, 밥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. 자,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야. 무조건 드세요. 무조건. 야.
근데 볶음밥은 진밥으로 하시는 것보다 약간 좀 꼬들한 밥 그거로 하는 게 좀 맛있습니다. 진밥으로 하면은 아무리 마른 상태에서 많이 볶아도 이 꼬들하면서 밥을 씹는 맛이 좀 덜해요. 진밥으로 하면은 볶음밥은 약간 꼬들한 밥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아. 아. 잘한다. 야, 이 볶음밥도 사실 김치가 없었으면은 이미 탈 뻔했는데, 야,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우리 선조께서 만드신 이 김치, 아, 정말로 위대한 식품인 것 같습니다. 김치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. 좀 밑에 남은 거예요, 요 부분. 이것도 긁어 먹는 게 맛있거든요. 와우. 아유,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댁에서 꼭 한번 해 드셔보시기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재료 공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댁에서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요거는 드셔보시길 제가 정말 희망합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